끝내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머물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성한 가지와 푸르름을 자랑했던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그 기운을 잃어버리고 잎새조차도 달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어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편안하다고 만족했어도 안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족적과 가치를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아픈 기억에도 매몰되어 있을 수도 안 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곳에서 우물을 벗어나면 한없이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 안에 태어나 그곳에만 살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의 털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작음을 버리고 큼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끝내고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머뭇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혹시 연배를 좀 물어봐도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몇 살로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저보다 3살이 어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왈? 저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어린 줄로 알았대요. 근데 그 소리가 좋아지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내 자신에 관해 물이 갔다는 것을 심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 저는 20대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나이 많게 보이려고 이해가시죠? 사람들 무시하니까 나이 많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어린 노인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느새 저는 이 40이 오리라고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아, 나이가 젊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좋게 느끼는 나이가 돼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의 나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다가와요. 종수 집사님은요, 환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두피 가서 두피 치료받고 있다. 그날이 온다니까. 아멘. 존말할 때 착하게 사시고 가치 있게 사시고 후회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 파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노력과 땀으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의 문화권에, 유교의 문화권에다가 기독교를 드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닌 복음이 많이 퍼졌더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은 인과응보 이런 거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아멘. 우리 건강해진 것도 내가 착하게 살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가올 행복한 세상에 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 게 뭔데, 착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게 행복한 삶은 사치야 하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속에 잠겨서 있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온 과거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어두운 내일이 내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며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무너졌던 어제의 삶, 어두움으로 점철되어진 부끄러운 기억만이 남겨져 있는 어둠의 삶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무슨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한 끼의 밥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내일은 아름다운 내일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내일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오늘 그냥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려는 거지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고달픈 세상에서 힘겨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통곡도 없는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힘겨웠던 거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에덴에서 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기대해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그 기대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저 산을 넘고 내 수고와 피땀으로 저 강을 건너는 인생은 거친 삶을 살고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힘겨워하며 살시겠어요? 조금 전에 제 머리를 좀 해주는 집사님이 와서 자기 이제 미용실에 있는 집, 그 새로운 자매 이야기를 조자조자조자 하면서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요, 세상에 지난 주일날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이 그 교회에 올라왔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길래 내가 봤더니 머리가 얇은지 뭐 또 희한하게,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집사님들, 목사님들 뭐 머리 좀 만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 자기 머리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 설교가 한번 가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말고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만 2만 명이, 평균 2만 명이 보는데 이게 떡칠라고 보면 되겠어? 선이야 맞지? 너도 공연할 때 내가 몇백 명 모이든 막 화장하잖아. 근데 기억해라, 그 화장빨도 얼마 못 간다. 나중에 변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 열심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내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이 은혜의 생각, 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을 가져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고 자책감에 묻혀 있고 패배의식에 묶여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뭐 별일 있겠어? 뭐 그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내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학벌이나 배경이나 가진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때문에 캐캐 묵었던 생각들을 좀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위대함을 주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들었고 잘못 배운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께 영성에 대한 강의를 쭉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막 목사님 정말 도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러더니 아, 목사님 정말 안타깝다고 왜냐 했더니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다 잘 들으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그런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번영의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 아는 게 많은 게 문제라고 옆에 분들 보고 너무 많이 알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이란다. 그 미친 논리야. 그 귀신의 논리예요. 성경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Savior이라는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첫째로 죄에서 구원해 주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게 예배라 이 말이야. 내가 축복을 못 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외칩니까? 항상 가슴 속에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슴 속에 딱 깔아놓고 안 그런 척하면서 위선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잘 돼 봐야지.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침 질질질 흘리고 말이야. 뒤에서 숨숨거리기나 하고. 응? 여러분 기억해, 복음은 나부터 옷을 갈아입히는 거야. 나도 의뢰 입을 수 있다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고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 사상에 물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상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미전향 제수들 있잖아. 이게 뭐냐면 북한 공산주의에 매몰돼가지고 사상에 빠져있고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있잖아. 예전에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3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고집하다가 대한민국 감옥에 갇혀있다가 그 정부 때 김대중 씨인가 그분 때 이게 북한으로 보내줬어. 아마도 북한 가서 충격받을 거야. 자기가 파라다이스라고 믿었던 북한 가보니까 굶고 있어요. 굶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북한하고 정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북한하고는 그런데 그걸 잘못된 사상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잖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의지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카테고리 속에 주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인생에도 어제와 다른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가족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언제나 쓸쓸하고,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핍진하고, 언제까지 그래 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유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나 어제 같이, 뭐,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막 주님 믿어도 뭐 별 볼일 없더구만. 교회를 다 주님 뭐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이런 생각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 아멘 합시다. 나도 바울이 될 수가 있고, 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나도 요셉이 될 수 있다고. 그걸 이렇게 믿어드려야지. 너는 니, 나는 나, 이러면 교회 왜 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꿈은 내 고집과 내 패배의식과 내 사상에 몰입되어서 나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철벽 같은 인간의 고집을 다 버리고 유연하고 그리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와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다 자기 잘못된 신앙 사상에 다 매몰돼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말씀을 듣고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라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야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를 외치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봄이 되어 이게 벼를 모심기를 하잖아. 모심기를 할 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다 가두어가지고 이렇게 쟁기질해서 해가지고 모를 다 좀 벼를 하는데, 근데 모는 항상 물이 차 있어, 물이 쟁겨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너무 지나친 가뭄이 오면 이 논바닥이 돌이 있는 논바닥에 돌이 아주 좋은 흙들을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이 딱 빠져버리면 물이 마르면 논이 쩍 갈라져 이렇게. 그래서 쩍 갈라져서 점점 말라지면 이렇게 논이 흙이 바뀌어요. 그러면 모들이 노랗게 붕 뜨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러다가 웃자다가 비가 오거나 또랑에 물을 탁 물꼬를 태가지고 물을 착 집어넣으면 물이 찌직찌직찌직찌직하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코를 메꿔요. 찌찌찌찌찌찌찌하면서 찌찌찌찌찌찌 이런 소리가 나. 물 빨아먹는 소리. 땀이 물. 이 좋은 사람들이 뭔데 무슨 말인지 모르. 진짜 이 방언인 줄 아는가 이게. 물 빨아들이는 소리들이 막 어떠니? 너무 좋아라. 너무 좋아라. 그래서 막 물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목말라 지쳐가던 모들이 물이 들어가면 바로 살아나요. 그게 은혜예요. 빅절하고 찢기고 못 살았고 숨통이 바뀌고. 아, 그 미용실 그 이야기하다가 딴 소리로 갔네. 그 자매가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자매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살기 힘든다는 거야. 신입도 안 간 자매가. 그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 못 나간대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는 거야. 은혜가 들어오면요, 옆에 사람들이 행복을 줘서 못 살아.
아멘.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2주 만에 오니까, 어제 여러분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거 왜 왔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죽어버리면 돼. 그런데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를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저를 보더라니까. 어머나, 목사님 진짜 오셨네. 이러더라고. 어머나, 이러는 거야. 감동이 없는 사람은 감마 메말라 빠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와야 돼. 이거 보면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사람들 좋잖아.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에 탁 고립돼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절단하고 이렇게 막 배척 이러지 말고 그냥 그 마른 땅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양약이 되는 거야. 막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그 무리 같은 인생이 드글드글이라 못 살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은혜의 사람이 들어붙어요. 도와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집사님, 그 자매가 집사님의 영양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나온다든지 순종하다든지 그런 듣고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은 내보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불행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같이 불행해져요. 그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주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지. 그것까지 거부하면 왜 듣고 있어? 손님들한테 그 불행한 영향력만 끼치잖아. 향기라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은혜의 삶을 살면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따라 합시다. 나를 비우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비우는 거야. 내 고집을 비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윤내가시는 그 근사님이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장 내시경도 있고 대장 내시경을 내가 처음 해봤나? 해보는데 이게 내시경을 하니까 속을 비워야 되더구만. 그거 힘듭디다. 1.5리터의 물을 3병을 먹어야 돼. 그 먹는데 물에다가 이상한 맛이 나, 그거. 여러분, 그건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맛이 나는, 그거 이상한 맛 나는 그걸 먹는, 저는 물을 잘 마셔요. 물을 잘 마시는데 체형주는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평소에 물을 안 마시니까. 그런데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그게 하루 동안 해야 돼. 하루 동안 밤새도록 해야 돼. 아, 속을 비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생각과 사상을 비우는 것은 더 힘들어요. 속을 비우는 데는 약이 있는데 생각과 고집과 사상을 비우는 약이 없어. 약은 뭐냐? 생각과 사상을 비우는 약은 딱 한 가지야. 주 터지는 약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해요. 아시겠어요? 주 터지는 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그 빈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이런 시를 썼었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고통이 와야 자기를 비운다는 거야. 우리나라 영계를 이끌어 가셨던 1세대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으로 죽음 앞에 수없이 섰던 분이고 장로교회 거장인 김창희 목사님도 폐병과 괴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강단 앞에 항상 큰 통을 갖다 놓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막 기침이 나고 피를 토하면 한참 동안 강단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피를 토하고 닦고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거장이 되는 거야. 위대함은 여러분이 육체의 강함에 오는 게 아니고 무너짐에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자기를 비우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 저는 저희 교회라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외부에 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딜 가도 답답했어요. 어딜 가도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 벽 하나가 있었어요. 벽 하나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워낙 목사님들 앞에서 세게 말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는 거야. 왜냐? 너무 교회에서 세게 설교할까 봐. 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은근히 저한테 억압을 아닌 억압을 주는 거야. 무슨 억압? 목사님 미국에 와서는 당신 한국에서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이거 물으면 안 된대. 그리고 몇 번째 결혼하셨습니까? 이것도 물어봤는데 뭐 인상에 대해서 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고국을 버리고 오신 분인데 이러더라. 얼마나 상처가 많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이 말을 못하는 거야.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자유예요. 아멘. 아멘. 다른 교회 가서 아무 언질도 안 주고 테스니 보고 연주하러 가면 테스니부터 시험 들어.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나를 전문가인데 나를 무시합니까? 어? 무슨 뜻인지 모르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 짜여진 예배 속에 아무 순서 없는데 뜬금처럼 그 뜬금 중에 뭐 뜬금 그런 뭐지 말이 안 된다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비워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없어야 주님이 들어옵니다. 내 지식, 내 능력이 없어져야 주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닷가의 전문가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것도 상처 입은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비우는 거야. 밤새껏 그물을 던져봐도 잡은 것 하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맞아야 이해되어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좀 대책이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세계를 나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 고집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이론을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면 주님의 몫을 인정하시고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여유로운 생각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 이 여러분의 삶에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막 이렇게 흥분돼야 됩니다. 50일의 기적을 참석하게 되면 은혜가 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허느끄리며 우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너무 감미롭고 너무 경이로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 언제 오느냐. 베드로가 밤새 고개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잡혔잖아. 근데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딱 그물을 뜨니 고기가 딱 잡히니까 그 고기를 자기만 실에 쑤셔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동무들의 배에다가 채워줬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다른 동무들 배에다가 채운 고기 빼앗았겠어요? 그냥 주었겠어요? 답은 없어요.
왜냐? 성경은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나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주스면 땡이지 뭐. 그러게 나 주스면 땡이지. 저도 이번에요. 이게 그건 여담으로 들었어요. 그냥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도 인도하고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지나가 그냥 다 주고 왔다는 소리야. 다 주고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리가 되게 좋아해. 저 절대 안 굶어요. 절대 안 굶어요. 여러분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 입은 줄 아십니까? 개척부터 상가에 때 월세 내면서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누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출근하고 마지막 한 가지 자신을 따라서 내 자신을 용납하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이러지만 도망 안 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요 오랜 세월 실패하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망가져버려요. 사랑도 거부하고 미래도 거부하고 기회도 거부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 놀리지 마라. 날 무시하나 막 이러잖아. 지나친 호의를 베풀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비록 어제의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용납하세요. 나 다른 사람 살 수 있어. 나 다른 인생 살 수 있어. 행복한 삶 살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린 거야. 양심이 있어.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도 없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네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4일 전에 나 그를 모르고 저주하고 맹세하게 가로대 난 너 모른다 너 저 사람 모른다 이랬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진짜 비유도 좋다.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신다. 주님도 장난기가 있으신가 봐. 베드로야 네 나 사랑하니? 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 실패했어도 내일 은혜가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레인체크를 주시는 분이야. 내일의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때 덥석 잡으세요. 은혜가 올 때 덥석 잡으세요. 겁먹지 말고 이게 웬 뜬인가 이러지 마. 그냥 잡으시라니까. 은혜는 입 닫고 담은 거야. 웃고 딱 몰라 이런 거 이게 그게 그래야 돼, 돼. 그래야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돕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은혜로 세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